자, 그럼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삐뚤어졌네. 바로 차가지고 삐뚤어졌네. 예. 자, 이 슬램 쪽에는요, 이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쓰이고 있고요. 뭔가 불확실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명한 기법 두 개가 있는데, 칼만 필터하고 파티클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나 파티클 필터나 여러분들이 조금 덜 익숙한 수식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미분을 대체해서 여기는 이제 이산폼으로 이산화되어 있는 폼으로 되어 있는데, 예,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서 이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파티클 필터는 비선형에 적용이 가능한 예입니다. 물론 이제 칼만 필터도 비선형 기법들을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포맷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상태, 현재 위치가 있는데 걔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얘가 지금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행렬하고 곱하게 되면 벡터가 나올 거고요. 또 벡터 노이즈가 합쳐져서 현재의 상태 값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측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G, Z는 관측을 뜻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토대로 해서 뭔가 H라고 하는 행렬하고 곱해져서 또 선형 벡터 해서 선형 시스템의 결과가 나오고, 얘의 경우에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하고 노이즈, 오메가가 뭔가 F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낯선 부분인데, 예, 상태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서는 비선형,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는 사실 비선형입니다. 근데 이 파티클 필터가 비선형인데, 이 파티클 필터를 이전에 칼만 필터의 선형부터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아주 옛날에 오래된 슬램에서는 칼만 필터를 적용을 한, 약간 변형한, 인핸스드 칼만 필터 EKF라고 불리는 걸 써서 슬램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파티클 필터 쪽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뒤에 수업에서 실제 필터 이론을 배우시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램의 정의는 앞서서 얘기드린 것처럼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매핑을 동시에 한다. 사이멀테니어스, 사이멀. 이 앞에 시뮬레이터의 시뮬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사실 원래는 동시에라는, 또는 뭐 모의 실험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할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이멀테니어스, 동시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매핑을 지도 그리는 거를 동시에 하는 기법이 슬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램 쪽에서는 처음 가정부터가 우리가 센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푸어, 예, 형편없는, 뭔가 부정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부정확하기만 한게 아니라 이 센서에서 우리가 취득한 정보가 계속 정확하진 않지만 그 부정확함이 확률적이어야 된다라는, 예, 이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뭔가 적외선 센서나 거리 센서를 갖다 놓고 나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값을 보시면은 그 값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죠. 예, 특정한 폭으로 흔들흔들흔들합니다. 그 흔들리는 양들이 전부 다 확률적인 값들로 표현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뭔가를 관측을 했는데 그 관측 결과가 흔들리는 현상, 이 부분 VK라고 표현된 부분인데, 예, 노이즈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측 오차에는 센서 자체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센서 그리고 AD가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모델링해서 풀지 않고 확률적인 형태로 변화해서 우리가 1000번 관측을 했더니 평균은 얼마가 나왔고, 얘들의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 그 확률 쪽 보셨잖아요. 1000번 관측을 하면 흔들림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 배리언스들이 분산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기반의 접근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워낙에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X는 3, Y는 2라고 하는 형태들로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워낙 익숙합니다만, 이게 디지털화의 어떤 병폐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그 녀석의 뭔가 길이 또는 온도 또는 뭔가 신호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흔들리는 것도 있고요. 관측 오차에 의해서 우리 센서단의 문제, 그리고 센서를 다시 디지털화하는 AD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쳐져서 정확하게 3이라는 거는 항상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그러면 정밀하게 하면 되지 않냐? 네, 그렇죠. 그래서 측정을 정밀하게 하려면 시간과 온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뭔가 이런 글자 하나를 봤는데 이건 X야. X라고 써져 있어. 이걸 위해서 이게 정말 X인지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에 표현될 때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를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모델을 다 써서 디스플레이를 관찰해서 디스플레이의 온도, 디스플레이의 현재 시그널 처리되고 있는 모든 곳에 프로브를 찍는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보면 이 글자가 X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X가 흔들릴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X가 아니라 곱하기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확률이라고 하는 형태에다 녹여넣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핑 분야 쪽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확률 기반의 접근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기 말에 올해는 로컬라이제이션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매핑은 반드시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맵을 그린다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관측 데이터도 불확실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1층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고요.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든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고 1층의 복도를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꺾어져서 가운데 정문으로 나가잖아요. 거기까지 걸리는 거리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고 우리의 보폭으로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문에서 여기 디돔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떤 날은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퀵보드 타서 5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천천히 걷거나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 애랑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그 길을 알아. 나는 교문까지 정확하게 얼마 걸려서 갈수 있어. 보폭은 정확하게 몇 개야? 하고 물어보면 보폭은 난 몰라. 그리고 몇 걸음 걸어야 돼? 그것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되게 확률적인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아는 건데 나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로봇의 입장으로 인코더의 펄스와 보폭으로 사람이라면 계산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것뿐이지 그 지능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교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음수 매일같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몇보될 거야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색다른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샘플링 작업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파티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약간 유사해 보이는 몇 가지들을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모티베이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색다른 예제를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파티클 필터라는 용어를 앞에서 썼잖아요. 이 파티클은 뭘 뜻하는가? 우리가 파티클은 점이잖아요. 근데 점이라고 생각하면 파티클 필터 뭔지 모르겠어. 이건 되게 낯선 용어입니다. 근데 샘플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샘플을 표본을 뽑았어요.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나가는 데다가 얘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또 외모 비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쟤는 체중도 안 되겠다. 제가 4학년 보고 자꾸 통통하다고 그래서 안 되겠고 이거 원래 이런 거는 그
외모나 뭐 이런 걸로 하면 딱 좋은데, 밥을 먹는 걸로 해봅시다. 이 동네에 밥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 근처에 밥집 식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뭐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가서 방문을 해서 밥을 먹어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20군데 정도를 다르게 해서 20군데의 밥집에서 밥을 시켜다가 밥을 먹어봤더니 대략 10군데 정도는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건을 정의할 수 있죠. 이 근처에 먹을 만한 밥집은 한 10개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10개는 진짜 우수한 아주 맛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진 않죠. 이 중에 대략적으로 보면 맛집은 별로 없고 먹을 만한 집들은 표준 편차가 되게 큰 상태입니다. 별로 맛있는 집들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을 토대로 해서 확률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파티클 필터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런 샘플을 토대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하나하나를 파티클이라고 한 겁니다. 식당을 하나하나의 파티클로 본 거고요. 우리 과 학생들은 4학년 졸업작품을 하면서 뚱뚱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명씩 이렇게 샘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00kg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살이 쪘구나. 그래서 확률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학생들의 체중은 파티클, 샘플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은 조금 더, 이런 샘플하고는 좀더 다르게, 파티클이 움직이는, 파티클이 이동을 하거나 다이나믹스를 갖고 움직이는 것들을 포함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파티클이 뭔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샘플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서 간단하게, 하지만 파티클은 샘플하고는 좀더 다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뭔가 파티클하고 비슷해 보이는 성격인 거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프로바빌리스틱 확률 분포를 하는 것을, 원래 샘플 데이터들은 있지만 걔는 가우시안 분포를 할 거야 라는 강력한 정의를 가지고 평균과 시그마를 토대로 해서 모든 X라고 하는 데이터의 분포를 두 개의 변수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X는 원래 되게 다양하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이 있지만 평균과 시그마로 모든 문제를 다 대처해버린 파라미터를 쓰는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매개변수 기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기반의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넌 파라메트릭 방법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 뭐 다른 수업에서도 제가 살짝 얘기했고,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 들었을 만한 방법 하나를 선택을 해서 대표적인 넌 파라메트릭 방법 중에 하나인 샘플이 필요한 예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 K nearest neighbor 룰이라고 불리는 근접한 이유 찾기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K개만큼 있을 때라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2000년에 제가 이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방법인데, 찾아보다 보니까 40년 전에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만든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방법이라 굉장히 애용해서 10년 동안 썼는데, 요새는 잘안 쓰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쓸 일이 나타나겠죠. 이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은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축을 키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뭐 2차원처럼 표현됐지만 그건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얘를 투영을 시켜서 요 위에 키가 큰 사람의 그룹이 있고 여기에 키가 작은 사람의 그룹이 있습니다.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쓸 때는 이 회색 점과 빨간 점에 대한 가우시안 정의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평균과 시그마로 표현했죠. 여기도 다 제곱 빼놨네. 이게 제가 이렇게 빼놔가지고. 붙이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습관이라서 맨날 이걸 빼놨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으로 이 부분을 그 가우시안 형태의 정규 분포로 표현을 해서 포스트 프로바빌리티 베이지안 확률을 사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다. 이거를 쓰게 요 그래프가 누가 돕냐를 보는 거는 라이클리후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걔들이 프라이어 확률 누가 얘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지금 보시면 빨간 게 회색보다 훨씬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P 오메가 2가 같이 포함이 돼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포스트 프로바빌리티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근데 니어레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NN 약자로 KN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게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물어봅니다. 이 점은 키가 큰것 같아? 키가 작은 것 같아? 하면 되게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고요.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비교해 봅니다. 이 근처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 마크하고 제일 비슷한 녀석은 이 빨간색이죠. 그러면 키가 크네라고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엥?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뭔가 또 외모 지상주의인데 여기 뚱뚱한 애들하고 뚱뚱하지 않은 애들로 샘플을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을 갖다 놨는데 걔하고 체중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그룹이 바로 뚱뚱하다, 뚱뚱하지 않다의 그룹이 될 겁니다. 이런 방법이 KNN인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다, 키가 작다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키가 큰 애들 여기 이만큼, 키가 작은 애 이만큼, 그리고 저를 들여다가 거기 갖다 놓고 저랑 키가 제일 비슷한 사람이 키가 큰 쪽에 있는지 키가 작은 쪽에 있는지 찾으면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이 KNN의 NN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만 찾게 되면 NN이라고 하고요. 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을 때 작은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Nearest Neighbor. 네이버는 바로 X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애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KNN의 K는 뭐냐면요. X마크가 있을 때 K 개수만큼의 이웃을 찾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애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세 개를 찾아봐라 하면 요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애들은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키가 큰 애가 두명 있고 키가 작은 애가 한명 있네. 얘보다 얘가 작기 때문에 아, 이 X는 키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하는 방법이 KNN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세 개를 찾았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가능한 이웃을 찾고 그 안에 어떤 녀석들이 많은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간편한 인식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KNN은 데이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꽤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방법론입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죠. 딴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자,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칸이 5 곱하기 5짜리 칸이 있고요. 제가 여기에 글씨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여기 총 5개가 있으니까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은 0으로 숫자를 대입하고요. 여기 순서대로 25개의 벡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서 쭉 이렇게 써놓고요. 첫 번째 거 비어 있으니까 0, 두 번째 건 채워 있으니까 1, 두 번째 거 채워져 있으니까 1, 또두 개가 비어 있으니까 00, 그다음 두 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11, 해서 25 차원의 벡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제가 이거 어디다가 뒀는데 항상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서 못 찾겠는데요? 아, 지워버렸나? 아니, 미안합니다. 이거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고 있네.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어요. 재밌는 예전인데. 어? 이건가? 아, 여기 있네요. 이건 것 같아요. 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A라고 써볼게요. A. 그리고는 얘한테 얘는 A자야라고 하고 OK를 눌렀습니다. 화면을 이제 지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B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B. 됐고요. 또 이렇게 생긴 건 1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를 넣었어요. A자 넣고 B 넣고 1 넣었어요. 그리고는 A자를 좀 아까하고 다르게 제가, 아이씨, 너무 망했다,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쿼리문을 해서 물어봅니다. 어? A라고 답이 나왔죠? 어? 뭐야, 방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B도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쿼리를 날리면, 어? 지금은 1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1이 아니라 B야, 임마.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일자도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1 하고 쿼리를 날려보면, 이걸 지워야 되는데, B라고 인식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B가 아니라 1이야 하고 다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일자를 써볼까요? 지우고요. 그리고 쿼리 날려보니까, 어? 1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맞아, 얘는 1이야 하고 다시 알려줬습니다. A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삐뚤어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쿼리를 날렸더니 A라고 얘기 나옵니다. 맞죠? 네. 다음, 일자를 또 이번엔 여기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 쿼리 날렸더니, 어?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야, 임마, 이건 1이 아니라 T야, 임마. 하고 알려줘요. 클리어. 다음, B자 또 한번 써볼게요. 예, 이렇게 써봤습니다. 쿼리 날렸더니, 오! B라고 이제 나오죠? 이 부분이 B라고 나왔습니다. 맞아, 얘는 B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이 방법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 다시 쿼리 날려보면 1이라고 나오죠? 예, 1 맞아요. 자, 이 방법은 예, 지금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좋아했던 이유가 지금 B라고 나오죠?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즉석에서 가르쳐줄 수가 있죠. 이 방법은 데이터를 토대로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다 보니 로봇 쪽에 이걸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제가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A자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A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N 계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일명 레이지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게으름.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요. 레이지 러닝은 데이터를 받아가면서 계속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학습 방법,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PCI 기반 방법들, SVM,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고 그걸 학습한 다음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학습을 따로 하지 않아요. 학습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내가 현장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빠르게 알려줄 수 있다 보니 굉장히 쓸만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목표일 때는. 그래서 여기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제가 인생을 소진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요새는 잘안 쓰는 이유가 이 방법론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NN의 최고 효율은요.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와 같거나 아니면 최소한 2분의 1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보다는 좋다라는 이게 이론적인 경계입니다. 그래서 KNN 계열을 쓰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하고 헷갈리니까 KNN이라고 KNN은 아무리 좋아봐야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의 효율보다는 2분의 1 이상은 낮다라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근데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많은 클래시파이어에 처음 따지기 전에 일종의 미니멈 값에 해당하는 기준점을 갖고 있다 보니 KNN을 아무리 좋게 한다 하더라도 학습하는 데 장점 이외에는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보다 좋다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제가 이거 가지고 인생을 많이 낭비한 다음에 최근에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인식기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내가 현장에서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KNN을 쓰시게 되면은 뭐 거의 학습을 여러분들이 시킨 다음에 데이터만 잘 모아갖고 던져 넣으면은 좋은 결과가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KNN 가지고요. 예전에 얼굴 인식도 해보면은 사람이 없다 있다를 데이터 한 100개 정도만 넣으면은 어지간한 문제에서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신에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를 쓰면 얼굴이다 아니다는 파라미터 기반이랑 평균하고 분산에 대한 거두 개만 있으면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얼굴 인식을 하는데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로는 쓸모가 있겠지만 이 방법은 만약에 KNN을 쓰게 되면요 요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25차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차원 한 3천 차원 3천에서 4, 5천 급 이상 가면 그래도 얼굴 인식이 곧잘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돼봐야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새 잘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NN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그 졸업 작품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결과가 좋은데 라고 나올 텐데 이제 제가 수업에서 얘기 안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이제 많이 까이겠죠. 그래서 이 Nearest Neighbor는 lazy learning,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하지 않고 물어보면 그때 학습을 합니다. 그때 학습을 하는 건 뭐예요? 가까운 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까운 데 있는지 찾는 게 바로 이 레이지 러닝이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2만 개 이상 데이터에다가 디멘전 3천 차원 이상을 해보면요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일명 더 컬스 오브 더 디멘셔널리티라고 불리는 디멘전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디멘전이 큰 문제는 굉장히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디멘전이 큰 문제들의 적용을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기 때문에 KNN은 항상 재밌는 인식기로서 처음에 배우고 많이 적용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40480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100만 차원이죠. 아, 40만 차원. 약한 30만 차원이 되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하실 때 간단한 문제에는 얼굴 인식 같은 문제에도 이걸 적용을 해보면요. 곧잘 쓸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만 많이 모으면 문제가 잘 풀립니다. 자, 근데 이 KNN을 가장 가까운 것만 쓰지 않고 K계만큼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최악으로 분포가 될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키가 큰 사람 여기 있고요. 키가 작은 사람 여기 있어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여기에 키가 작은 큰 녀석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봅니다. X 이렇게 물어보면 가까운 것들을 찾아요. 각한 개만 찾게 되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빨간색 이 녀석이니까 얘는 빨간 놈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고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니까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까우니까 얘는 회색 그룹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운 나쁘게 여기에 딱 찍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건 빨간색이니까 얘는 빨간 녀석이야라고 답을 잘못하겠죠. 그래서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개수를 많이 뽑는 겁니다. 개수를 많이 뽑아서 이 주변에 한 3개 뽑아봐 하면 3개를 다 뽑아봤더니 빨간 거밖에 없잖아요. 네, 빨간 거예요. 이 주변에 3개를 뽑아요. 가장 가까운 것들 이렇게 해서. 다 회색밖에 없으니까 얘는 회색이에요. 자, 여기에 X자가 있는데 이 주변에 가까운 녀석 3개를 뽑아요. 빨간 거 하나, 얘 하나, 또얘 하나 있죠. 회색이 더 많죠? 그러면 얘는 회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엉뚱한 데이터가 있을 때에 개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녀석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앞에 K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1NN 가장 가까운 것만 찾는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한 개만 찾게 되면 이 하나 때문에 이쪽의 그룹에 다 회색만 있는데
얘를 빨간 놈이다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즉 오버피팅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피팅은 너무 샘플에 국한돼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들 노이즈가 많이 있는 이런 그래프를 얘기를 드렸는데 뉴럴 네트워크에 찾으면 이렇게 찾아주죠. 이거 오버피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너무 많은 히든을 써서 에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모든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점을 다 통과하는 커브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노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릴 수 있어야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만족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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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는 결과가 없는 것을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피팅, 핏이 좋네. 꽉 맞춘 거죠. 에러가 전혀 없게 꽉 맞춰서 오버해서 맞췄더니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는 게 바로 이런 노이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KNN, K 개수를 뭐 적당한 양을 좀 많은 뭐한 최소한 5개 이상은 어떻겠죠. 한 10개 쓰죠. 어떨 때는 뭐한 100개 쓴다. 그건 좀 미친 작업이고요. 굳이 100개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되게 많이 빨간 게 많이 엄청 처박혀 있고 회색도 여기에 많이 처박혀 있다면 데이터의 개수를 K 개수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뭐 그런 용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2차원인 경우에 이 문제는 지금 3차원이고요. 3차원이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써도 되겠고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벡터 놈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원이 많은 문제라면 이걸 전부 다 제곱 제곱 제곱해서 루트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KNN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010100, 10000, 0101. 얘네들을 거리를 구해봐요. X하고 SI, X하고 SJ를 거리를 구해보면 거리가 똑같은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0101, 1223 정수로 되어 있는 문제는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기가 거리를 뭐, 물론 정확하게 구했죠. 0101. 공하고 1하고 차이 빼면 1이지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문제들은 오히려 인식률이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서로 얘하고 얘가 비슷할까요? 얘하고 비슷할까요? 0101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되게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0.01, 0.1, 0.4, 1.2, 0.4, 0.2라면 이게 단위가 0,1이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거리도 되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거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은 적용하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더 KNN을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데요. 요 KNN 기법, 클러스터링 방법은 작년에 로봇 학습에서 EM 방법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M에서 요거 EM 파트 Expectation Maximization 얘기할 때 제가 설명했던 게 있고요. 클러스터링은 어딘가 그룹들 얘네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야겠다. 그러면 처음엔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가까운 것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 군집의 정중앙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K-min, min은 평균이고요. 짧게 여기서 설명만 하고 갈게요. 뭐 오랜만에 파티클 설명하면서 샘플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룹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그룹 안에 여기에는 회색 그룹이 있고 여기에는 빨간 그룹이 있는데 먼저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가까운 영역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얘네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시작할 때맨 처음에는 어딘가 데이터 이렇게 중앙 평균이 아닌 지점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여긴 파란색, 여긴 빨간색의 정중앙으로 움직입니다. 이 K-min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때에도 의미가 있고 얘네들을 이렇게 두 개로 갈라내기 위해서 의미가 있어요. 클러스터링 방법은
데이터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라 이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가 시작점이었는데 점점점 파고들어 가서 뭔가 K개만큼의 예를 들면 한 10개만큼의 데이터 가장 뮤즈변에서 가장 가까운 10개를 찾아서 개의 평균 지점으로 이동 또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K개만큼 주변에 있는 애들을 찾아서 개의 평균 지점으로 이동하다 보면 더 이상 멈추지 않는 점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금 녹색 점들이 쫙 가서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쫙 가서 변화가 없는 이 부분들이 이 부분에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클러스터의 중앙점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클러스터 기법을 적용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K개의 개수만큼을 사용한다는 샘플을 어떻게 활용할지 측면에서 예제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이 오랜만에 작년에 이 EM 설명하면서 K-min 클러스터링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되새겨 보시는 시간이 되면 되겠고요. 이 K-min 클러스터 기법은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하실 때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대학원 수업에다 이제 만들어 놓을 건데 거기서 거의 K-min 클러스터는 되게 많이 애용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클러스터 기법이기 때문에 뭔가 영상 데이터나 의미 있는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세그멘테이션 얘는 이쪽에 속해 있어. 얘는 저쪽에 속해 있어. 이걸 가르기 위한 경계로 클러스터 기법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차피 그 작년에 로봇 학습 들으신 분들이 이 수업을 대부분 다 듣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주 짧게만 소개해 드리겠고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의 활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KNN과 K-min 클러스터 이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K-min은 인식계고요. 맞죠. KNN은 인식계에 쓰이는 거고요. K-min 클러스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뭉태기들을 쪼개는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쓰이는 방법론입니다. 근데 뭔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점들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이 K-min 클러스터를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저버에 대한 컨셉을 얘기할 거고요.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